천사 다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명숙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오늘 날이 참 좋습니다. 또 날이 좋지 않아서 그런 또 드라마 대세가 생각이 나는데요. 비가 와서 비가 오지 않아서 이런 날은 누군가 만나서 오늘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 어때? 라고 전화하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관평동은 또 맛집이 있기로 핫한 곳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이곳에서 어떤 맛집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어떤 분과 함께 또 맛있는 소담을 나누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자, 감독님 빨리 따라오세요. 저 갈게요. 지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여춘엽입니다. 저는 그 소비자와 관련된 업무를 한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고요. 30년이면은 강산이 세 번 변했죠. 그리고 대전에는 제가 작년에 1월 1일자로 부임을 받아와서 원래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좋은 날씨,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네. 오늘 날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럴 때는 좀 누구한테 전화해서 야, 날 좋은데 오늘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날일 정도로 날이 참 좋은데요. 네. 우리 지원장님은 특별히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다 좋아합니다. 먹는 거랑.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전으로 이제 발령 받으셔서 오셨다고 하는데 네. 경상도 사나이이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좀 경상도 분들이 좀 많이 묵뚝뚝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이제 지원장님이 그 틀을 다 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평동에 나왔는데요. 예. 오늘 또 이곳에 맛집이 어떤 맛집이 있어서 이곳을 불러주셨나요? 뭐, 이 일대에서 소불고기로 이름을 날리는 곳이 있다라고 제가 듣고 예. 그 좋은 냄새가 제가 근무하는 저 둔산동까지 흘러나와서 제가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와, 그 맛있는 냄새가 둔산동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 경상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또 맛, 그 하면 또 경상도에서는 또 어떤 맛을 많이 좋아하셨나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듯이 네. 맵고 짜고 참 경상도에 제가 뭐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이렇다 할 내세울 먹거리는 제가 선뜻 내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대전에 오셔서 요 불고기에 이제 매혹을 당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요 불고기로 오늘 맛볼 텐데 우리
지원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대전에 오셔서 얼마나 그 맛있길래 그렇게 매혹당할 정도로의 맛인지는 일단은 제가 먼저 들어가서 사장님을 좀 뵙고 도대체 어떤 맛을 냈길래 우리 지원장님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으셨을까 그걸 제가 좀 알아본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정말 맛있는지 우리 지원장님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장님 좀 퍼뜩 만나고 올 테니까 조금 기다리셔잉. 예, 예. 다녀오세요. 와, 제가 지금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요. 식당이 되게 커요. 이거 사장님 찾으려면 엄청 시간 걸리겠는데요. 어, 저기 누가 계시는데 혹시 사장님이신가? 저기 혹시 사장님 어디 계세요? 어? 제가 사장님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아, 어, 저는 하도 젊으셔서 알고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어,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식당이 참 크네요. 예. 많이 컴퍼니. 예. 그리고 또 이 관평동에 또 맛집이 또 요즘 핫한 맛집들이 참 많잖아요. 아, 예, 많죠 요즘에.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기가 맛집이라고 또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네. 소 불고기요? 네네. 어, 그 소 불고기가 제가 이제 또 저기 주부 9단이거든요. 아, 예. 아, 웃으시는 게 어째. 그래서 네. 집에서 소 불고기를 좀 해보지만 어느 때는 맛있을 때가 있고 아, 어느 때는 맛이 조금 뭔가 부족한 때가 있는데 네. 이 집만의 어떤 소고기의 그 맛의 비법이 있나요? 아, 예. 딴 뭐 소 불고기 집보다는 좀 양념에서 거의 비슷하지만은 예, 특제 양념을 조금 더 과일과 저희만의 쓰는 또 소스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저희만의 그 소스는? 뭐 공개, 좀 이따 공개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한 가지는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아, 나머지는 그렇군요. 다 공개해드릴 아,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아, 예, 그럼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불고기가 참 맛있는데 또 이게 고기도 또 잘 선택을 해야 맛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 고기도 어느 부위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어, 불고기는 보통 저기 목심이나 우등살 같은 걸 하는데 저희 집은 앞다리살로 하면서도 좀 더 고기 육질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만들면서 이게 아, 앞다리살인가 정도로 못 느낄 정도로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다리살로. 자,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메뉴판을 살짝 봤는데 네. 배생이 갈비탕이요? 네. 그거는 대전이나 이 충남권에서는 많이 맛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요즘은 저게 어디나 우리나라는 양식이 좀 많이 된 상태고 또 매생이 또 사철로 다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생이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매생이가 실제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있지는 않은데 제주도에서는 활성화 많이 되어있지만은 여기는 한 6개나 활성화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대전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매생이 왕각탕을 저희 집에만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매생이 갈비탕. 네. 요거만 맛보나요? 아, 그래도 왔는데 왕갈비탕까지 아. 같이 맛볼 수 있게끔 아유,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또 어떻게 하시고 제가 작은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뭐든지 커야 좋지. 자, 그러면 그 맛있는 불고기 또 매생이 갈비탕 왕갈비탕 네. 좀 맛있게 해주시면 아, 제가 예. 맛있게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원장님 네.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 고기가 아직 불판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요. 네. 아, 냄새 이거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좋습니다. 우와, 이 고기는 일단 이 빛깔을 보니까요, 고기가 질이 한 A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제가 주부 구단으로서 고기는 좀 볼 줄 알거든요. 어, 근데 또 보통 이게 저희가 불고기집 가면 이렇게 올려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불판도 좀 특이해요. 이거 일반 예, 고깃집하고. 예. 예. 사장님, 이 불판이 일반 고깃집하고 좀 다른데. 다른 집하고 특이하게 저희가 여기 특허 잡으려고 저희가 주문 생산을 했고, 특허를 내기 위해서 단지 대한민국 한 군데 없는, 한 군데도 없는 불판으로 주문 제작을 한 겁니다. 불고기와 동시에 샤브샤브하고 정보를 함께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이게 일석삼조인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일석삼조를 맛볼 수가 있네요. 네, 다양하게. 자, 우리 사장님이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팔을 먼저 올리고. 아, 근데 고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 네. 그 육즙도 잘. 네. 담궈주시나요? 아, 담궈. 담궈. 네, 담궈. 옆에 담궈는구나. 처음이다. 이런 스타일을 또 좀 해준 네. 것만 먹다가 예, 또 그렇죠. 예, 처음이래. 이 소리야. 아, 냄새 좋습니다. 와,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이 고기를요. 그러니까 이 고기가 이렇게 신선해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미리 양념을 해 두시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오셔가지고 다 손질을 해서 그날 드실 거를 그날 양념을 하신대요. 그래서 맛이 그러니까 일정하죠. 그러니까 왜 고기도 오래 재워두면 어떤 부분은 짜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어, 여기 지원장님 그 버섯 좀 한번 적으실래요? 네. 맛있는 고기하고 몸을 좀 벗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일석 삼조. 삼조가 되는 예. 여기에 대해. 어, 뭐 시중에서 보게 되면 모기버섯도 있고 예. 예, 다양하네요. 아, 저는 모기버섯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모기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이제 고기 들어오기 전에 네. 여기 사장님이 숯불을 이 안에 넣어주셨는데 네. 어우, 저희가 또 숯 보고도 깜짝 놀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하여튼 참나무 숯이고 네. 아주 그 질이 좋아서 네. 그런지 화력도 되게 복사력도 세 보였어요. 그리고 또 숯불도 또 이렇게 이쁜 숯불은 또 처음 봤어요 제가. 네, 아, 오늘은 이 봄에 또 여인과 같이 하, 숯불도 예쁘고 고기도 예쁘고 그럼 저도 살짝 저도 MC님은 훨씬 더 예, 예쁘시고 저희가 이게 처음이라 좀 낯선데 우리 사장님이 좀 어떻게 여기 손 좀 잠깐 봐주시면 맛있게 먹을 것 같으네요. 아, 저기 촌스러워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처음 접해봐가지고. 이 약간 은양식 스타일에서 네. 처음에는 고기를 좀 얇게, 얇게 이렇게 구워 드셔야지 좀 빨리 익고 금방 익고 고기를 너무 많이 올리시면. 네, 아유,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먹는 욕심. 불판 이제 열이 오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많이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사장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무한리필이에요 이게? 네, 무한리필. 이렇게 좋은 고기가요? 네. 그렇게 저기 가능한 이유는 네. 제가 직접 공장도 운영을 하고 직수입할 수 있는 중간 마진, 국내산은 공장에서 또 추장에서 갖고 오는 그 유통 마진을 다 빼고 저희가 바로 거치지 않고 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가 바로
공장에서 바로 이리로 갖고 오니까 그만큼 싸고 그만큼 고객들한테 좋은 고기를 맛있게 네, 저렴한 고 저렴하게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무한리필이면 이제 좀 이제 좀 고기가 한데 고기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어쩐지. 자 이제 먹는 타임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소고기는 타면 맛이 예, 없거든요. 예, 자, 빨리 예, 빨리 먹어야 됩니다. 예, 얼른 드시죠. 예. 향기 좋습니다. 고기가요. 되게 부드럽고 아 진짜 아니 아까 사장님이 양념 비법 중에 한 개는 못 가리 뭐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 비법을 어떻게든 알아가야겠어요. 이런 맛이네. 구워 먹는 재미와 오. 자, 저는 요 파를 또 얹어서 같이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살짝 그러니까 과일 맛이 좀 나네요. 과일 특제 소스인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그냥 드시는 거보다 조금 달게 드시고 싶다 싶으시면은 요 특제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 제가 이 네, 최근 들어서 불고기를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를 또 처음 먹어보네요. 네, 아마 뭐 개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는데 이 불고기 자체도 뭔가 강한 자극을 주는 맛이 아니고 네. 소 자체의 그 고기의 맛을 살린 그 맛이고 그 소스도 우리가 다른 불고기집 가면 유사한 소스를 주는데 네. 너무 소스 맛이 강해서 네. 고기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그 고기의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그 소스 같습니다. 우리 지원장님이 요 오감 입안의 그 맛을 느끼는 거가 탁월하시네요. 네? 그 맛을 정확히 아시네요. 제가 요리는 하지는 못해도 맛보는 거 잘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지원장님의 그 마음을 확 휘어잡은 그 불고기.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물에 적셔 있는 불고기보다 요 정도의 불고기가 딱 좋은데, 이제 제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한 리필이라고 하니까요. 네, 빨리. 빨리 먹어. 한 판 다 끝내주세요. 어머. 이제 육회가 조금 특이합니다. 나는 간장으로 하는데, 불고기가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느끼한 맛이 있으니까, 고추장 베이스로 해서. 오, 예쁘다. 오늘 왜 이렇게 다 예쁘죠? 이 고깃집에서 이렇게 예쁜 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예쁘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원장님이 맛있게 좀 섞어주실래요? 그럼 제가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는 동안 또 맛있게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아래서는 또 아까 넣었던 버섯들이 또 끓고 있어요. 육회가 윤기가 잘 흐르는 게 일단 무겁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지방마다 조금 특색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소금으로 이제 양념을 하는 데가 있고 여기 사장님은 고추장으로 양념을 고추장. 하셨는데 저는 소금이든 고추장이든 다 좋아합니다. 내가 육회를 또 개인적으로 제가 욕심쟁이라서 아까 갖다 놓은 게 여기 있네요. 이 깻잎과 함께 싸서 그걸 먹고
육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 소 앞다리살을 사용해서 이 불고기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먹었던 불고기 맛하고는 훨씬 식감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 씹는 그 맛이, 고기는 왜 씹어야 맛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 하고 그러면은 육회를 좀 더 드셔야 돼요. 또 배워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예, 한번 네.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기가 아주 잘 흘러요. 자, 고기가 얼마나 좋은 고기인지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육사시미도 좀 좋아하고 육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고추장 양념이라서 많이 고추장 양념이 강하고 뭐 짜고 조금 매콤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회는 씹을수록 그 고기의 단맛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불고기 드시면서 뭐 살짝 느끼할 수도 있어서 뭐 고추장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불고기 뭐에서도 뭐 느끼함은 찾아볼 수는 없고, 예, 어 육회도 아주 적당한 양념, 예,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 잘 먹어요, 네. 먹을 게 많아. 꺼내놔야겠어요. 또 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맛있다. 쫀득쫀득하니. 주원장님. 네. 한국소비자원. 네. 저 맨 처음에 소비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생산자원, 어떤 자원이 많은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이름이 자원?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그 자원. 그 이름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원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87년 7월 1일에 그 당시에는 소비자보호법이어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비자들의 이제 권리가 향상이 되고 경제의 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그 정부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서로 판단이 선 시기가 2000년도 2006년 7년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 명칭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이제 잠을 자는 이외의 시간은 소비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MC님도 눈을 뜨면서 이제 출근을 하시잖아요. 뭐 대중교통을 다 사용을 하든 자가용을 타고 오시든 그러면은 이제 결제를 해야 되죠. 대신 요금을 결제해야 되고, 자가용 타고 오시면은 주유소 가서 기름을 이어야 되고, 또 사무실 출근하면서 모닝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모닝커피 한잔 하시면 또 그 소비 그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사무실 들어가서 조금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 가야 돼요. 지금 여기처럼 맛있게 먹는데 또 여기 대한 또 대금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생활이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소비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비 행위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소비자 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이런 구입한 물품이나 이런 돈을 주고 계약을 맺은 이 서비스의 질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하자가 있다라든지 결함이 있다라든지 또는 내가 계약한 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라든지 또 이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이 부당해서 내가 뭐 중도 해지나 계약 해제를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떤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고 법규를 개선을 하고 또 사업자를 계도를 하고 또 소비자에게도 이런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전반적인 소비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진짜 네. 소비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질은 어떤 거 같습니까? 네, 질은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네. 뭐 염려가 저 예전에 이제 알고 있던 데인데 왔는데 그거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무한리필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질이 낮거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어떤 유통 단계를 생략을 했고 예. 손질하는 공장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 업체가 그 일반 육가공 업체가 아니고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헬스업 인증업체라는 거예요. 지원장님 너무 좋은 것을 소개해 주셔. 그걸 다 계산하고 이렇게 또 여기를 소개해 주신 거네요. 자, 근데 이게 일석삼조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아까 구이를 먹어봤으니까 이거 또 국물을 또 한번 마셔보도록 맛을 좀 봐봐야겠어요. 국물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준비하고 드셔야 돼요. 와, 국물이 진짜 끝내주는데요. 자, 끝내주죠. 끝내줘요. 네. 아, 우리 또 사장님이 뭘 자꾸 주시네. 네. 저희가 또 특제로 우리 가게 별미. 옛날식 불고기 스타일로 햄버거. 너무 좋다. 햄버거에 같이 고기만 넣으면 옛날식 버거. 옛추억이 생각나는 버거 스타일. 와, 사장님 진짜 짱이에요. 맛있죠? 알겠습니다. 저도 좀 이런 거 조금 잠깐 생각,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고. 자, 그럼 저 나름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또 요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어서 아이들하고도 많이 오겠어요. 예. 예.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국물이죠. 네, 잠깐 고기를. 자, 요거 소스도 좀 얹어주고. 자. 이제 사장님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는 되게 알바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젊으셔서. 예. 근데 이제 젊은 사장님이라 확실히 맛도 뭔가를 참 개발을 잘 해내셨네. 자. 아우. 가능히 이거 못 드셔보셨죠? 이따 하나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그 수제 햄버거네요. 네. 네. 네, 우리 사장님이 소스도 적당하게 또 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요. 사장님이 또 막 뭐 갖다 주실 것 같아요. 자꾸 주세요, 우리 사장님.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불고기 먹었
갔잖아요. 뭐 또 더 이설로 이제 오늘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인가요? 더 드실 수 있으세요? 아유, 저 지금 아직 배가 안 찼어요. 이 집에서 아직 그 히든 카드가 남아 있죠. 아, 예. 히든 카드요? 네, 네. 보통 뭐 개인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만은 그 소고기 집은 어르신들께서는 갈비탕이 맛있어야 진정한 소고기 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이 집 갈비탕이 국물 맛도 끝내주고 갈비도 고기 맛도 좋고 하여튼 드셔보시면은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고기는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사장님 갈비탕 주세요. 네. 최은혜님, 드디어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와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육회도 맛있게 먹고 그런데도 부족해서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예 마무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밥이 왜 이렇게 묵직하죠? 아이고, 우리 사장님 고기도 퍼주시더니 밥도 다 퍼주시네. 자, 제가 제 앞에 있는 게 매생이 갈비탕이에요. 매생이 갈비탕. 네. 예, 매생이가 제가 요거를 좀 떠드릴게요. 사장님께 맛을 좀. 자, 국물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우리 조 원장님도 한번 네, 드셔보셔요. 저는 매생이를 네.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저도 이 국물은 확실히 이렇게 들고 마시는 게 참 맛있어 보여요. 밥 말기 전에 국물 다 먹을 것 같아요. 그 갈비탕에 인삼을 넣으셨나? 인삼 향이 확 풍겨오는데요. 그냥 인삼, 파 뭐 이런 좀 조금 그 건강한 맛이 좀 나요. 네. 근데 우리 주 원장님 이제 한국 소비 자원 이제 활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네. 봉사 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만들을 또 이렇게 다 들으시잖아요. 네. 그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에피소드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사건 사고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와 또 봉사 단체 그 활동 그 얘기 좀 잠깐 들려주세요. 네, 우리의 애로사항이랄까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들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소비자가 이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소비자였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사업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그 양측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저희에게 이제 아 사업자가 나쁜 사업자니까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요청이 많고요.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 영역이 그 중재하는 부분이라 그런 행정 처분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분들이 이제 자기의 피해를 당했는데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다라든지 자기의 피해 내역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련 제도나 관련 법 규정을 가지고 흡족하게 보상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얘기를 듣고 누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이론적으로 그 어떤 자료를 증거자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이 많죠. 사업자 편을 든다라든지 사업자 뭘 보호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법 제도 테두리 내에서 저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소비자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를 좀 또 잘 갖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소비자원에서 그 봉사 예. 활동을 또 예.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임직원들이 지금 한 500여 명 가까이 있는데요. 사나, 사랑 나눔 저 그 운동 그 본부라고 저희 자체 원 내에서 있고요. 이 모임이 이제 저희 임직원들이 이제 매달 월급에서 뒤에 짜투리라든지 아니면 일정 그 금액을 이제 계좌이체를 내서 성금을 모금을 하고 있고요. 그 조성된 그 기금을 가지고는 뭐 요즘처럼 어려운 이때에 조손 가정이라든지 또는 그 자식이 없는 그 고령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에게 이제 뭐 생활 자금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또 조손 가정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대부분 기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사일촌이라고 해서 그 바쁠 때에 농촌 봉사 활동도 하고 또 연휴 같은 때에 이제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을 때 구매도 해주고 그런 활동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저희들이 그 뭐 매달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정 금액 또 성금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그냥 또 기금을 직원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또 이렇게 매해년마다 계속 모아서 뭐 네.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네, 매해마다 네. 너무 좋은 일 많이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자 이제 또 저희들이 또 열심히 또 이제 맛을 봐야 될 텐데 네. 우리 사장님이 갈비탕에는 이 종갓김치를 얹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네, 하셨어요. 네. 아우 사장님 손이 너무 크시다. 손이 크시니까 그냥 고기도 무한리필에다가 그냥 갈비탕도 그냥 왕갈비탕에다가 그냥 밥도 그냥 그 머슴밥? 고봉밥. 아 고봉밥. 네. 예, 갈비도 그냥 오래 구우셨는지 그냥 술술술 잘 술술술술 그냥 풀리네요. 이게 또 잘 예. 삶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풀어줘도 맛이 없고 네. 너무 질겨도 맛이 없고 또 김치가 또 얼마나 맛있길래 총각김치랑 먹으라고. 아까 사장님이요 너무 맛있어서. 둘이 먹다 하나 어떻게 돼도 모른다고 딱 그 맛이에요. 김치 너무 맛있다. 동갓김치 드셔보셨어요? 먹으려고 합니다. 꼭 같이 드셔야 돼요. 동갓김치가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 총각김치가 네. 그 속까지 제대로 숙성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아직 끝까지 잘 간이 잘 배인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이 요리 솜씨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맛평가를 너무 웬만큼 맛없게 했다가 여보 이거 맛이가 여기가 깊이 안 들어갔다 막 이러실 것 같은데
그래? 어 진짜 우리 주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맛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네. 제가 하지는 못해도 먹는 거는 맛은 잘 봅니다. 네. 이게 그게 조금 여자한테는 안 좋거든요. 해주시기도 하시면서 요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셔야죠. 네, 노력해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비 자원에 보니까 무슨 시험,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대한 그런 검사도 하고요. 또 그게 적합한 건지 뭐 이렇게 평가 기준 같은 것도 소비 자원에서 하시는 일인가요?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소비하는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그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시중에 판매되고 유통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품질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지 이게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준들이 그 국가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이제 수많은 소비자들이 하다 보니까 미처 얘기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품질 하자라든지 결함이라든지 그런 그 발생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재산상 손해 또 신체상 위해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원에서는 전국으로 그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네트워크와 정보 수집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유사한 건이 뭐 사건이 접수되게 되면은 그 운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 소비자원에 시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해보면은 뭐 국가가 정한 시험 기준에 적합은 하지만은 그 이게 다른 시험 검사 기준이 필요한 품목도 있고 또 어떤 업자는 시험 받을 때에 샘플만 기준에 적합하게 해놓고 근데 실제적으로 생산품은 기준에 안 맞는 제품을 유통시킨 소비자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 원에서 직접 그 자발적인 회수를 권고하기도 하고요. 기준이 필요한 것은 정부 해당 부처에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기준을 높이라는 그런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일반 이제 저희들이 공산품만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비스 계약을 한다라든지 또는 뭐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데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그 구매 과정 중이나 또는 뭐 내가 구입한 물품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을 그 반품도 할 수 있는 건데 반품하는 과정 중에 그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뭐 법에서 정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소비자가 반품을 하고 뭐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소비자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지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어떤 제도를 보완한다라든지 또는 사업자의 시정을 권고한다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도 검사 받을 때는 제대로 된 거 하고서 팔 때는 진짜 이렇게 속여서 근데 그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 장사든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꼭 장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식당의 사장님도 보면은 정직 한 마음으로 소비자들한테 우리 손님들에게 좋은 거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맛을 테스트한 결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빨리 이거 좀 더 매생이가 이 쉽게 접하지 않는 갈비탕이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서해 쪽에 사셨던 네. 분들 특히 그쪽에 바다 생각나고 고향 생각나고 하실 때 요 매생이 갈비탕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여기는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요런 때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죠. 전골도 먹을 수 있죠. 또 우리 아이들 아까 그 햄버거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죠. 육개도 먹고 이 왕갈비탕 특히나 네 매생이 왕갈비탕 와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이 한 몇 대 이게 3대 막 4대 이런 가족들이 와서 먹어도 누구 하나 아 난 그거 싫어 이럴 사람 없이 다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오늘 음식 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네. 그 이 음식 가운데서 좀 좋았던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그 밥이 마음에 들어요. 이 씹어보시 맛있겠지만 이 밥알이 그 살아있어 탱글탱글하고 예. 예. 무슨 비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은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하나 이게 벌써 저희가 딱 처음에 불고기 봤을 때부터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식재료나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좋은 거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싼 거 갖고서 뭐 이렇게 싸게 팔고 이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장님의 마음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저 빨리 먹어야 돼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다 돼가요. 저희가 맛있게 먹다 보니 또 어느덧 수저를 놔야 할 때가 왔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것만은 좀 아 좀 잘 지켜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소비자분들이 이제 소비 생활을 하시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모든 사람에게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한다라든지 또 물건을 구매하실 때에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그 계약 내용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물건을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품질 기준에 충족하는지 또는 반품과 관련된 어떤 사업자의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만약에 이제 불가피 피해를 당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료들을 잘 꼼꼼하게 잘 챙겨가지고 그 소비자 상담을 받고 피해 구제를 받았으면은 큰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실 때 소비자분들이 꼭 그 상담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를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그 1372번 1372번이라고 국번없이 9번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그런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 3, 7, 2번입니다. 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구호를 멋지게 한번 외쳐주시고 오늘 네. 명수의 맛집 전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소비자원 화이팅! 명수의 맛집 전화도 화이팅!